안녕하세요. 예빌이에요. 오늘은 예빌이네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됐는데요. 새 식구를 맞이하러 멀리 대전까지 가야 돼요. 대구에서 대전까지 좀 서둘러야 되는데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.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그래도 사고 안 나게 무사히 새 식구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간소하게 리빙 박스에 간단하게, 뭐, 이동장은 아니지만, 햄스터용 간이 이동장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짠! 해가지고, 예, 대전에 도착했어요. 조리원 바로 앞인데, 도착한 것 같아요. 또, 옆에. 일단은, 예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드디어 새 식구 우리 자진앵무 애기가 요렇게 제품에 왔어요.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됐는데, 가는 동안에 대구까지 멀리 가야 되니까 좀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제가 좀 조용하게 매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뻐. 조리원 안에는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이렇게 매셔 갑니다. 자, 어머냐? 좀 그동안에 좀 쉬고 있어. 데리고 갈게. 소리 봐. 대구에서 대전 조리원까지 필새 없이 그냥 바로 빨리 왔더니 좀 피곤하네요. 그래서 우리 자딘 애기 만나고 다시 대구로 향하는 중에 첫 휴게소에 잠깐 들렀어요. 우리 애기는 이렇게 잘 있어요. 보자. 얼굴 한번 볼까? 또그 사이에 뭐 하냐? 이렇게 빠꼼하게 쳐다보냐? 피곤해? 이게 뭔지 신기하지? 오다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것도 좀 불안하더라고. 아까 전에 거기서는 얼마나 우르대든지 이렇게 우르대던 녀석이 조용하길래 또 살짝 불안해졌어.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을 적응을 못한 탓인지 자불자불하고 있더라고요. 또 잠이 오는가 봐. 그만큼 편해졌다 이거죠. 왜 그러냐면은 아까 한 3시께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화시키느라 지금 잠이 좀올 거예요. 가는 동안에 좀 조용하게 뭐쉴수 있으면 좋지 뭐. 그래, 좀 쉬고 있어. 아빠는 음료수 좀 마시고 또 조금 더 갔다가 식사도 좀 하고 이래 내려가야 되겠어. 너무 피곤해. 너만 밥 먹고 살수 없잖아. 그럼 푹 쉬고 있어. 야, 애기야, 일어나자. 어이, 자네, 일어납시다. 밥 먹어야지. 응? 어이, 앵알못, 일어나야지. 이보쇼, 이보쇼. 응? 거의 실신을 했구만, 이거. 응? 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야, 어이, 앵 선생, 이보시오, 앵 선생, 밥다 됐단 말이야. 아, 허이 참 진짜, 야,